여러분 속보입니다. 멕시코에서 전설 속 등장했던 거인족의 실체가 포착됐다는 소식입니다. 조작 아니야, 조작? 어, 저기 위에, 산 위에. 어, 야, 진짜 큰 거잖아. 저 사이즈면 진짜 한 30m? 20m는 돼 보이는데? 그지? 진짜 큰 건데, 저 정도면. 더 클 수도 있지. 2022년 멕시코 라블랑카에서 포착된 의문의 존재.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거인처럼 보이는 의문의 존재가 멕시코에서 포착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과 약 한 달 전에도 포착됐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신기하다. 저 사이즈 봐요. 저 뭐야? 저 위에 뭐 언덕 위에 뭐 하나 걸어가는 거 아니야, 응. 지금? 어? 멀리 보이는 산인데 저 사이즈 봐요, 사이즈. 놀래서 제대로 찍지도 못했네. 아니 이게 이렇게 땡길 수가 없나? 왜 저렇게 찍은 거야? 저 정도면 가까이 가야지 왜 멀리서 찍고 앉아있냐고. 그러는 찍찍을 왜 그래, 저러고 가까이 앉았냐고. 가까이 가야지. 멍충이가. 드론이 저걸 찍으려고 한 게 아니어서 뭐 드론이고 뭐가 없었어. 아니 난 이걸 들고 야 드론 가져 하죠. 그래. 아니 근데 뭐 드론이 가져오란다고 뭐 없는 아무 데나 있는 거 아니었어? 드론을 누가 무신을 해요? 나 입고 온 저 바지주머니 있어. 아 진짜? 어 그럼. 이렇게 날림 되는 거야. 바지주머니 있다고? 어, 그럼요. 바지 좀 가져와라. 할리스코와 아구아스 칼리엔테스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에서 거인을 목격한 운전자에 따르면 전설 속의 거인을 직접 본 것 같았어요. 아니 조금만 더 있었으면 마치 공격할 것 같았다니까요. 산 꼭대기 위에서 포착된 거인. 멀리서 봐도 마치 전봇대 크기처럼 어마어마한 크기로 위협적이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큰 존재가 있었다면 당연히 이전에 실체가 좀 밝혀지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착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착시 현상이라고 하기엔 같은 멕시코 지역에서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한 번이 아닌 두 번이 연달아 목격됐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멕시코인들은 혹시 전설 속의 퀴나메친의 후예가 아닐까? 멕시코에서 전해지는 거인족 퀴나메친 전설을 소환 현존하는 멕시코 퀴나메친의 후손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멕시코엔 거인족 관련 전설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먼저 멕시코의 오토미 문명은 중부지방에 3m에서 6m 크기의 거인 종족이 존재했었다고 기록. 그리고 올메카 문명은 거인들에게 술을 바쳐 잠들게 한 후 제거했다는 기록까지 존재합니다. 아니 그냥 뭐 구체적인 기록도 있고 거인들이 실제로 이제 뭐 신화 속에 등장했다고 하니까 무엇보다 두 번이나 찍혔다는 거. 그렇지. 이게 이제 굉장히 뭔가 신빙성을 더해 주는데요. 그렇죠. 아마 그 대장한테 혼났을 수도 있어. 자꾸 나가 들키지 말라고. 멕시코에서 두 번이나 목격된 의문의 정체. 정말 전설에서 존재하던 거인족 퀴나메친의 후예일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에 숨어 살고 있는 걸까요?